수국을 제가 원하는 길이만큼 자르시고요. 그 다음에 수국을 사면은 이런 튜브를 같이 끼워줘요. 수국은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드니까 이런 튜브를 같이 끼워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국을 놔두고요. 오늘 사용한 포장지는 부지코와 플로드지입니다. 먼저 약간 직사각 정도로 부지코를 자르셔서요. 얘를 어슷나게 접고 여기 끝에를 접고요. 왼손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만들어서 한번 슥 올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프릴이 잡혀요. 아주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런 바인딩 와이어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간단하게 프릴이 만들어져서 이 수국 위에다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진 프릴을 얹으시고요. 그 다음에 플로드지는 이렇게 세 장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뒤에 받칠 거, 이거 두 개는 양옆에 갖다 댈 겁니다. 수국을요, 이렇게 옆면에 한 5cm 정도 남기시고요. 위에도 한 5cm 정도 남기시면 됩니다. 제일 치워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약간 더 짧게 닦이시는 분도 있고 조금 더 길게 남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뒷 배경이 될 수 있는 플로드지를 한 장 얹으시고요. 그 위에다가 프릴을 이렇게 얹습니다. 꽃 얼굴이 안 가려질 정도로요. 그 다음에 이 옆에를요, 이렇게 볼륨감이 살리게, 볼륨감은 그대로 두시고 이런 식으로 접어서 뒷배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뒷배경을 만듭니다. 손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마다 철사를 묶어가면서 작업을 해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만 해도 참 예쁘죠. 자, 남아있는 플로드지 두 장을 이용해서 옆면에 장식을 해줄 건데 그냥 이런 식으로 장식하면 조금 밋밋해 보일 것 같아서 약간 접어서 사선으로 어긋지게 접으시면 됩니다. 옆면에다가 장식, 한쪽 면을 장식하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들어가도 괜찮지만 조금 볼륨감을 주고 싶으면 사선으로 살짝 접으셔서 옆면에 또 장식 꾹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국이 벌써 포장이 됐죠. 자, 그 다음에 뭐 지철사로 묶어서 바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저는 소비자도 풀었을 때 금방 푸는 걸 더 좋아하시겠죠. 계속 중간중간 과정마다 지철사가 묶여있으면 푸는 것도 조금 힘들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거는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이게 옆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꽉 묶어주시는 거예요. 와, 풀리지 않을 정도로 최대한 꽉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볼을 잡고 한번 돌리고 두 번 돌려서 만들어놨던 볼에 넣으시고요. 먼저 여기가 최대한 좁아져야 돼요. 꽉 조으시고요. 이 볼 두 개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네 개를 한꺼번에 당기시면 조금 더 볼륨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리본은 길이에 맞춰서